안녕하십니까? 2021학번 신입생 그리고 편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학과장인 구일섭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영공학과 신입생 그리고 편입생 여러분을 대상으로 학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학과 비전 설명의 자료와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과의 큰 틀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꼭 전달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영공학과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산업경영공학이다라고 하게 되면 공학 안의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평가, 그리고 공학의 마에스트로, 즉 지휘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게 되죠. 특히나 공학 안의 경영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영학에서 다루는 주제나 산업경영공학에서 다루는 그 주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또 그런 주제에 대한 관심 또한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분명 접근 방법 그리고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산업경영공학을 공학 안의 경영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영학이든 산업경영공학이든 기업 활동과 산업 전반을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영학은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점이 주된 개념이란다면 산업경영공학은 공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최근에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한 가지로는 공학의 마에스트로, 즉 지휘자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산업경영공학은 산업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다. 이것을 야구에 비유한다면 선수들의 포지션과 타순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감독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마에스트로, 즉 지휘자는 모든 악기를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건 절대 아니죠. 대신에 각각의 악기가 내는 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바람직한 최상의 화음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예리한 역량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산업경영공학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과정 내에서 공대 안에서 취급하고 있는 많은 전공들이 있을 텐데, 그 전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전공의 전문 기술이 산업 안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구현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와 같은 기술의 연결, 그리고 융합을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학의 지휘자, 마에스트로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인 로젠버그는 블랙박스 이론을 통해서 학문별 관심 사항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즉, 시스템이 변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을 투입과 변환 그리고 산출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하고 유사한 경영학 또는 경제학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로 이 투입과 산출 즉, 가시적이고 정량적이고 그리고 측정 가능한 인풋과 아웃풋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짙은 데 반해서 통상 공대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학과들은 바로 이 블랙박스, 즉 변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 속에서 산업경영공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공학과
사회과학, 즉 경영학과 경제학과 같은 이런 사회과학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데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학과가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학과에 입학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학과를 이끌고 있는 교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과장인 구일섭 교수입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생산관리와 품질관리고 담당 교과목 역시 마찬가지 생산관리, 설비관리, 물류관리, 생산경영관리 및 실습 등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품질경영 신뢰성공학의 전문가이신 임익성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중에 학습하게 되는 과목들은 품질관리, 품질경영, 신뢰성공학과 시뮬레이션 실습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성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 1학년 지도교수를 맡게 되실 겁니다. 경영과학과 경제성공학 쪽에 강점을 갖고 계신 교수님이시고 또 다른 교수님은 박성준 교수입니다. 역시 1학년 지도교수를 맡게 되고요. 인간공학, 감성공학, 유저 익스피리언스 등등과 같은 사용성공학 쪽에 강점을 가지신 그런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강민식 교수님 정보기술 ERP와 SCM 또 가상증강현실과 관련된 그런 강의를 맡아주실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그리고 제조공학의 강의를 맡게 되신 권원규 교수님입니다. 정보시스템과 컴퓨터 응용, 파이썬 프로그램과 같은 인공지능 등등을 담당하게 되는 장무경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김희철 교수님께서는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응용통계, 공업통계학, 빅데이터 분석과 R 활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7분의 교수님이 전임 교수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겸임 교수님이나 외래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차후에 소개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과 전공 교과목입니다. 산업경영공학에서는 무엇을 공부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궁금증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과학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을 배운다라고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산업은 그 산업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과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체계, 즉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 속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경영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룬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조업의 시대에는 생산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고 전쟁 과정에 있어서는 전쟁의 승리를 이끌기 위한 전쟁의 과학을 제시하고 정보산업 시대에는 정보의 과학을 제시하고 오늘날과 같은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묶여있는 이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능의 과학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과학과 공학 그리고 경영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교육 분야로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본다면 시스템 분석, 생산 물류 경영, 품질 데이터 경영, 인간공학, 정보시스템, 경영공학 이런 등등의 분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 중심으로 제시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왔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빅데이터도 최적화도 품질경영도 공급망에 관련된
데이터 마이닝,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 생산 경영, 안전공학 이런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끔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는 경영 마인드를 기본 소양으로 갖추도록 하고 공학적인 관리기법 그리고 정보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산업경영공학과의 전공 분야를 구분해 본다면 크게 세 트랙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랙 1은 생산 및 제조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공, 두 번째 트랙으로는 품질과 제품 설계를 다루는 그런 분야, 세 번째 트랙은 데이터과 그리고 정보 기술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적절히 융합 그리고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끔 교육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데 최적의 학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영공학과에서 구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체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세 트랙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생산 및 제조와 관련된 트랙입니다. 매 학년마다 생산 및 제조에 필요한 그런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업경영공학개론이라고 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공학 설계가 토대가 된 상황에서 제조공학과 관련된 부분, 메카트로닉스 개론, 생산관리와 물류관리, 설비관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전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트랙은 품질 및 제품 설계 트랙이죠. 앞서와 마찬가지로 산업경영공학 개론과 창의적 공학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공학, 품질관리와 신뢰성공학, 품질경영, 사용성공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트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데이터과학 그리고 정보기술과 관련된 트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경영공학개론은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데이터과학 입문과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각종 학습, 데이터베이스와 객체지향 프로그램, 그리고 증강현실 디지털 설계, 빅데이터 분석과 R 활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그런 트랙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트랙을 적절하게 학습하고 사회에 진출할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융합형 인재가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영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여러분들이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품질경영기사,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정보처리기사, 빅데이터 분석기사 이것은 모두 다 국가공인 자격이 되겠죠. 이것 이외에도 민간 자격으로 SAP, ERP와 관련된 또는 물류관리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졸업 후의 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공별 취업률을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먼저 미국의 자료는 포브스지에 근간을 두고 있고 한국 자료는 교육부사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경우에 산업공학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수는 토목공학이나 기계공학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상당한 분야에서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얼마나 많은 쓰임새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취업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2013년도 전국에 121개 전공 또는 학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학과의 취업률을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학과를 전공한 친구들의 취업률이 66.4%로 전국 121개 학과 중에서 22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학계열, 치약학계열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의학이나 치약학 쪽은 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하고 나면 22위에서 16위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 정도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산업공학 전공자들이 졸업 후 나아가는 주된 무대는 어딜까요? 통상적으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그리고 생산성을 올리고 비용 및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무대라면 어디나 산업공학, 산업경영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업종을 중심으로 본다면 최근에 한참 뜨고 있는 IT 분야, 에너지나 정보통신, 유통물류나 제조서비스 어디에도 그리고 컨설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도 산업공학을 다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A대학의 취업 분야 현황인데 이 A대학은 IT 분야의 대기업 분야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빠지고 있고 진학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자동차나 항공 분야로 가는 사람들 5%, 기타 금융이나 컨설팅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7%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연구 중심 대학에서 대학원 또는 유학 등등의 진학을 많이 보이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대학의 취업 분야를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는 건설, 제조, 즉 자동차, 반도체 등의 기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비스 분야 쪽에 금융이나 컨설팅 쪽으로 가는 게 그 다음 25% 정도, 정보통신, IT, SNS 관련된 업종으로 20%, 대학이나 연구소, 진학이나 공무원 쪽으로 가는 게 18%, 유통물류 쪽으로 11%, 기타 3%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공학 또는 산업경영공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분들로 신문지상에 제시되었었던 분들입니다. LG 유플러스의 대표이사인 권영수 부회장,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 고동진 사장, LG 시너지 팀장인 백상엽 사장, SK텔레콤의 장동원 사장, 아모레 퍼시픽의 심상배 사장, 카카오 이사회 의장인 김범수 의장, 카카오 대표이사인 임준 사장,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산업공학 전공자로 유명한 사람은 애플사의 팀 쿡. 이런 많은 분들이 산업공학 또는 산업경영공학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그 중에 김범수 의장을 중심으로 언급했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왜 산업공학을 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범수 의장은 이렇게 표현했죠. 산업공학은 공대이면서 경영학을 동시에 아우른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그래서 산업공학을 택했다. 바로 그와 같은 선택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SK텔레콤의 장동원 사장께서 말씀한 것을 살펴봅시다. 대학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배우고 연구했던 것은 최적의 해법 찾기였다. 바로 이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해법,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그와 같은 많은 훈련을 산업공학을 또는 산업경영공학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산업공학을 또 산업경영공학을 전공한 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CEO의 위치까지 분명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학과의 실습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실습실은 모두 5개입니다. 이 실습실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교육체계, 즉 3개의 트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이었던 생산 및 제조 트랙과 관련된 생산 경영 실습실, 두 번째 트랙인 품질과 제품 설계 트랙, 이 트랙과 관련된 실습실은 품질 경영 실습실, 인간 공학 실습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트랙인 데이터 과학 및 정보 기술 트랙과 관련된 실습실은 정보 기술 실습실이 되겠습니다. 모두 산업경영공학과의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학관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회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한 연간 학과 주요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최연소 과장으로 승진한다. 나는 이종권이다. 어머, 이 과장님 일을 왜 이렇게 잘해요? 무슨 과 나오셨어요? 상공과예요.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영공학과 학회장 이종권, 부학회장 안채희입니다. 저희 산업경영공학과는 공학과 경영의 콜라보, 즉 4차 산업을 선도해가는 융합학문으로서 핵심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적 이론과 실무적 기법을 다루며 품질 경영, 생산 관리, 인간 공학, 정보 시스템 등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와 연관된 통계 이론 및 분석 기법,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경영공학과를 졸업한 뒤에는 전반적인 제조업체의 생산, 공정, 품질관리 분야 또는 파이썬, 자바 프로그래밍과 같은 IT 분야 그리고 CAD/CAM과 같은 설계 분야까지 다양한 직종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학과 생활 소개를 해드리자면 신입생 환영회, 상공인의 밤 등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영공학과를 이끌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인 여러분의 대표기구 학생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회는 별도의 학회실을 갖고 있으며 학회장과 부학회장 그리고 5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에는 부장과 차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12명의 학생회 임원이 학과의 전반적인 활동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멤버십 트레이닝, 즉 MT입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이 학과에 처음 입학했을 때 동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선후배와 돈독한 우애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죠. 올해는 부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MT를 대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산업체 방문입니다. 이 사진은 과거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공장을 견학했었던 사진입니다. 산업체의 실제 상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산업경영공학이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과 봉사활동입니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설립되어진 학교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욱 건강한 정신 그리고 성숙한 인격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대체육대회와 다울체전입니다. 공대체육대회는 다울체전과는 달리 공과대학 소속 학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대회인데 다양한 구기 종목에서
산업경영공학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전체 모든 학과를 참여시키고 있는 다울체전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매년 5월 성년이 되는 학우들을 축하해주기 위한 성년의 날 축하 행사도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에 펼쳐지고 있는 하늘마당 축제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모든 학우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특강입니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선배나 중견기업 이상의 임원들을 섭외해서 특강을 들음으로써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또 다른 지식 그리고 지혜를 배우는 유익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산공인의 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년, 모든 학우들,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이 함께 자리함으로써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졸업식입니다. 학교 차원의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난 후 학과 교수님들과 여러분들의 학우 그리고 선후배가 모두 자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창시절의 또 다른 추억 만들기가 가능하도록 여러분의 학생회가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과 학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영공학과의 대표적인 동아리는 크게 프로그래밍 동아리와 데이터과학 동아리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동아리는 파이썬과 자바 언어 학습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우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분야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끔 도와주는 그와 같은 동아리입니다. 데이터과학 동아리는 통계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데이터의 처리 능력을 키워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야의 취업을 좀 더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남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된 학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 능력 있는 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가보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